롯이 분가하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다녀온 뒤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가야겠소.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조카 롯도 양떼와 소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비켜. 우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야. 어디 조카 양치기들이 까불어. 같은 식구끼리 좀 나눠 먹읍시다. 큰데 양치기들께서 속이 그리 좁아서 되겠소? 양아치야 뭐야. 우리를 우습게 보면 큰댁 식구들 큰코다치쇼. 뭐? 너 뭐라고 했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뭐? 놈? 말 다 했어? 아브람과 롯은 둘 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엔 땅이 비좁았습니다. 롯, 우린 같은 핏줄이 아니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어야 되겠니? 예, 저도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다. 나가서 너의 살림을 차리거라. 내가 왼쪽을 차지한다면 내가 오른쪽을 가겠고, 내가 오른쪽을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롯이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요르단 모든 들판을 다 갖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저기 소알 끝까지 야외의 동산처럼 이집트 땅처럼 물이 넉넉해요. 그래, 내가 좋다면 됐지. 가서 잘 살도록 하여라. 큰아버지,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하느님께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고개를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예, 주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 예? 땅이 이렇게 넓은데 물려받을 자녀도 없습니다. 조카도 떠났고요. 나는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게 하리라.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